위대한 붉은 전쟁의 영웅에게도 한계가 있는 거군. 남작 8명과 각성자 대공을 자네 혼자서 상대한다라 약한 편의 내기를 거는 건 싫지만 자넨 지략이 뛰어나니 게다가 여왕 없는 여왕의 분노라는 무기도 있지. 아, 자네에겐 당할 수가 없군. 우리의 우정은 계속될 거야. 복수를 하라고. 해안이 좀 정리되면 부탁 얘기는 다시 하도록 하지. 케이드를 죽인 놈들이 아직 살아있지만 사냥은 끝난 게 아니야. 넌 남작을 처리하고 적의 수를 줄여. 울드레는 여기 왔을 때 저 각성자에 다 봤어? 감시탑이라는 곳이지. 이런 얘기는 해선 안 되는데 그 탑에는 우리 동족의 가장 큰 비밀이 숨어 있어. 울드레니 뒤엉킨 해안으로 올 다른 이유는 없어. 놈은 곧 감시탑으로 갈 거야. 그 전에 놈을 막아야 해. 행운을 빌어. 케이드의 기록은 안전한 것 같아요. 군단의 우주선이 위에 있군요. 허커범이 얘기했던 지각단이 틀림없어요. 따라가 봐요.
당신은 살자가 수호자는 빛을 지키는 자들이죠. 우리 케이드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예요. 그것만 기억하세요. 남작 두 명 처치, 여섯 명 남았어요. 그 다음은 울드렌이에요. 일서비터는 텅 비었어요. 아니, 망치질한 흔적이 있군요.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. 렉시스 반, 교수형 집행자예요. 놈에 대한 정보를 받았어요. 일서비터는 몰락자들에게 신성한 물건입니다. 몰락자들이 생존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에테르를 생산하니까요. 한때 몰락자였던 경멸체가 서비터를 공격하다니 충격이에요. 협잡군 아라스키스라고요. 이 여자는 함정과 아첨만 일삼는 겁쟁이에요. 그래도 이 근처에서 정보를 줄 만한 자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파워스로 바닥에 있어요. 조작된 엔드렘이 최후의 도시로 배송된다면 절대 그렇게 놓선 안 돼요. 소식은 협작군 직원은 너무 쉽게 추적되었다는 거예요. 저격수의 동지군요. 위치가 아주 좋아요. 우린 케이드의 고스트를 없앤 남작을 쫓고 있어요. 한 방에 끝냈네요. 경계를 놓치지 마세요. 이
당신이 싸울 때 제가 숨어있는 이유가 있죠. 그러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. 하지만 케이드의 고스트는 케이드와 똑같았어요. 현란하고 거만했지만 능력도 아주 뛰어났어요. 그렇게 죽을 고스트는 아니었는데. 신랩스 증폭기예요. 본체와 연결할 수 있도록 특수 보정된 세뇌 장치죠. 우린 지금 정신 왜곡자라는 남자가 추적하고 있어요. 놈은 자신이 다스릴 가능성, 그러니까 군체의 선천에 차원 지적을 만드는 데 집착한다고 파일에 나와있대요. 군체가 강력한 존재들을 없애갈수록 그 행성이 커지는 거예요. 하지만 그건 군체 지역에서만 가능한 방법이고요. 이제 자신의 죽음과 함께 탄생한 행성이 파괴되었으니 케이드가 조금 더 편히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싶어요. 여섯 명 처치했어요. 이제 둘만 더 처치하면 올드랭이에요. 페트라나 거미에게 기술자와 광신도에 대한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요.